야고! 제보자님, 제보자님, 여기에 집을 안 치고 사는 쓰레기집 인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아니 다들 이러고 살지 않나? 무슨 누가 제보였는데요? 아, 제 친한 친구분이 여기에 쓰레기집 사는 화성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연주 씨 혹시 안 씻으신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오늘이 네. 한 20일째 된 것 같은데요? 아, 연주 씨에겐 이게 일상인가 봐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씻으니까. 이 집에 12월에 이사 오고 나서 입주 청소를 한번 하셨다 들었어요. 아, 네네네. 그 이후로 청소를 안 하신 건가요? 입주 청소도 억지로 했어요. 근데 뭐 다들 그냥 생활하면서 사는 거지 굳이 청소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 혹시 이렇게 개거지같이 살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어릴 적부터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터 따와왔거든요. 근데 그게 정리정돈이 잘 못한다고 쓰여있더라고요. 어... 타고난 거죠. 아, 이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전적으로 타고났다? 유전이요? 네. 아... 아... 제가 이런 스킬을 많이 써요. 화난 척 무소. 아까 근데 이런 식으로 책꽂이 안 꽂혀 있고 그냥 바닥에 뒹굴어 다니네요. 그 혹시 네 독테리어라고 아세요? 아 인테리어 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빨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마르면 대충 이렇게 위에 놓고 네 내가 아 이 바지 입고 싶다 그럼 바로 네. 건져서 입는 거예요. 아, 진짜 실생활에서 나왔다는 거죠? 저는 항상 이렇게 살고. 혹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화성인들 보면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방은 뭔가 비밀이 있는 경우가 있던데. 딱히 비밀은 아니고요. 그냥 옷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깨끗한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자기만의 집 이렇게 어지르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어지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아 이따가 치워야지 하고 그냥 바닥에 툭툭 내려놓다 보면 자연스럽게 완성되더라고요. 이제 그럼 연주 씨가 그 집 청소 깨끗한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거죠? 익숙하지 않긴 하지만 네. 한번 견뎌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정리 경력은 10년 이상인데 진짜 이런 쓰레기 집을 처음 봤고요. 적잖이 놀란 조은영 선생님. 아무래도 연주 씨에게는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집을 네, 왜요? 아니 어떤 선생님이 놀이동산이에요? 아무래도 연주 씨는 화성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지구인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네. 더 더럽게 해야 된다고 절대 치우지 말고 물건 바닥에 다 뿌려놓은 게 누군데 나 진짜 진짜 나 이렇게 사는 줄 알겠어. 이 쓰레기 집이 환골탈태 될 수 있을지 과연? 이 연주 씨를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은 분류를 해주는 거야. 옷은 옷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청소 비법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치워라. 빠밤. 일단 그러려면 쓰레기통이 필요하거든요? 쓰레기통이 어디 있어 근데? 연주 씨 그래도 이제 제가 해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제가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연주 씨를 위해서 설거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너무 무서운데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일단 연주 씨 물이라는 걸 켜보세요. 언덕 켜? 오! 잘하시네! 정말로 잘하셨어요! 어때요? 이렇게 달라지는 본인의 모습을 느끼는 게? 인생 처음으로 깨끗한 싱크대를 보는 연주씨다.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옷들 네. 한 방에 모아주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해볼게요! 저 끝까지 해보겠다고요! 네? 옷걸이 하나 새로 장만하셨나봐요? 네. 저게 요즘에 인테리어로 핫하더라고요. 쇼니 바이크요. 이 방이 진짜 거의 해리포터 비밀의 방이었거든요? 논아지예요. 오늘 개봉합니다. 개봉박! 이런 거 국룰 알죠? 청소하다 발견한 걸로 쓰기. 연주씨 그거 몇 년 만에 발견한 거예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저는 연주 씨에게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파우치 두 개를 받았어요. 제가 버리려고 한 건데 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530도 바뀐 연주실 보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아, 뭘 530도, 저 원래 이렇게 살아요. 잠깐만요. 말투도 잠깐 바뀐 것 같은데요? 아까랑은 다른데요? 저희 집에 이런 네.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이거 혹시 명칭은 아시나요? 이게 무슨 기였는데? 청자로 시작하는데. 청소기. 맞아요, 연주씨. 역시 저는 연주씨 안에 청소세포, 클린세포가 살아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아는 연준의 집이에요? 깜짝 놀란 친구의 모습. 방도 봐도 되나요? 네. 새 집에 온 것처럼 설레는 친구의 마음. 뭔가 아까 처음 보다 갑자기 옷도 바뀐 것 같고 화사해 보여, 사람이. 내가 갈아입으라면서? 사실 그동안 청소라는 것과 너무 멀었던 사람이라 사실 제 자신이 좀 바보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 자신도 안에 그런 깔끔함, 청소 이런 게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연주야, 네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깨끗한 집에서 너의 꿈을 펼쳐보길 바래. 화이팅! 솔직히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화성인에서 지구인이 된 게 진짜 전 너무나 감격스럽고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화성인 바이러스 제작진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 연주야, 너가 이렇게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너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 앞으로 더 멋있고 깨끗하고 자신 있는 나날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화이팅! 이제 집 안 치우는 화성인은 안녕! 그래 연주씨,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래요.